확보, 격리, 오호!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어마어마한 네, SCP들 준비했어요. 아, 바로 또 첫 번째 SCP 만나보러 갑시다. 자, 오늘 첫 번째 SCP는 누굴까요? 소환 갑니다. 아, 뿅! 오, 이게 초반에는 굉장히 예, 큰 놈들이 좀 많았는데 이거 제가 잘못 골라서 그런 건가요? 어? 뭔 소리야? 자, 오픈. SCP-529 세이프 등급이고요. 반쪽 고양이 조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. 반쪽 고양이? 왜 반쪽 고양이죠? 어떤 닉값을 갖고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. 우리 또 휴냥인 건가? 닉값 제대로 해버리네. 저는 뭐 반쪽 고양이라고 해가지고 반반 섞여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반밖에 없는데 쇼? 일로 와봐 조시야? 얘 왜 움직이지도 않냐? 자, 반쪽 고양이 조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, 특수 격리 절차, 뭐 따로 특수 격리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현 단계에서는 자유롭게 시설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해요. 529 같은 경우에는 작은 집 고양이고요, 신체는 날카롭게 잘린 것 같이 사라져 있다. 이게 뭐 투명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로 반쪽이 없대요. 와, 야, 네 반쪽 얼굴 좀 한번 보여주겠니? 너 왜 여기서 움직이질 않냐? 너의 그 반쪽을 보여줘. 야, 설명대로 써져 있네. 그 동물의 단면이 보이지는 않고요, 순수한 검은색으로 보여서 빛을 완전히 다 흡수를 한대요. 얘 연어의 반응을 하려나? 조시야. 야야, 조시야, 어디가? 너 움직일 줄 알았구나. 야, 너 가만히 있길래 그 고정돼 있는 줄 알았다. 야, 충분한 치즈를 주지 않으면은 개부러워한다고 하거든요. 냠. 아니, 반쪽 고양이 조시를 길들이는데 성공했다. 다음 어떤 SCP 등장일까요? 갑시다. 소환. 굉장히 조그만 네, 그런 장소거든요. 어? 이거 3D 안경 아니야? SCP-178 3D 안경을 획득했습니다. 오, 근데 왠지 세이프 등급일 것 같은데 등급은 유클리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. 특수 격리 절차, 178은 실험 중이 아닐 경우 최소 3등급 무장 인원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. 어? 좀 위험한가 본데요? 모든 실험은 원격으로 감시되어야 하며 피험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의 접근은 반드시 금지됩니다. 3D 안경이 3D 안경이지 뭐 위험할 게 뭐가 있어 이게. 헛. 와! 오! 퍼즐래! 씨, 나 잘못 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응? 자, 설명 한번 봅시다. 3D 안경이고요, 착용 시 착용자는 평범한 환경 속에서 이족 보행의 거대한 독립체들을 인지하게 된다고 합니다. 얘네들 자체는 좀 온순하대요. 비교적 착용자나 다른 인원이 상호작용, 그러니까 막 대화를 시도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심각한 열상? 어? 뭔 소리지? 그니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대화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죽는다는데요? 한번 써봅시다. 짜잔, 짜잔. 안경을 쓰면 괴물들을 바로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안경. 저 위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Everywhere Monsters. 야, 니들 뭐냐? 뒤에 이게 뭐 날개예요? 팔이에요? 한번 상호작용 시도해봅시다. 안녕, 나는 엠마.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엠마? 바로 나가립니다. 저주받은 물건 빨리 벗어야지. 자, 다음 SCP 만나봅시다. 자, 이번에는 또 특이한 거 같거든요? 이번 SCP! 뭔 소리야? 자, SCP-143-FR이거든요? 그냥 143이 아니라 프랑스 지부의 143이에요. 번역을 해보니 중생대 닭장? 이라고 해석이 되는데, 야, 나 씨. 야, 소리가 너무 무서운데, 나 이거 어떻게. 뭐야? 아니, 세이프 등급 맞아요, 이거? 사운드는 거의 캐테르급이요. SCP-143-FR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로제르 한 농장 안에 있는 울타리 담긴 닭장이라고 합니다. 1800년대 후반에 지어졌으며 1905년에 버려졌다고 합니다. 여기 안에 있으면은 뭐 유전자 변이가 발생된다고 하는데요. 자, 여기 안에 있는 생명체는요, 아니면 뭐 7억 년 전인가요? 그래서 중생대 닭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. 거의 뭐
진화되기 한참 전에 생물로 돌아간다는 것 같은데요. 안으로 돌아가 봅시다. 자, 닭장인데 이게 닭장이래요? 농장? 야, 이거 닭장이 아니라 그냥 공룡시대잖아요! 자,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와, 야, 무섭네. 소름이 돋아버려. 야, 이 기괴한 사운드가 이 랩터 사운드였군요. 엄마, 무서워. 나 나갈래, 여기. 와, 아, 왜 갑자기 수라기 공원이 돼버렸어, 이거? 오, 야, 씨. 나 왠지 여기 잘못 온 것 같아. 나 보내주세요. 어, 야, 너 아기 안에 들어가면 위험하겠지? 이거 세이프 등급 아닌데? 유클리드 등급 해야 될 것 같은데? 저는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오늘의 마지막 SCP 한번 바로 만나볼 건데 SCP 하면 또 대표되는 그런 생명체거든요? 여러분들이 얘도 많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오, 레벨 4 카드 쓰네? 오, 야, 입구부터 신상치 않죠? SCP-106 케테르 등급입니다. 와, 제가 지금 생긴 걸 보고 있는데요. 완전 좀비처럼 생겼는데? 이거 약간 얼굴이 화상 입은 것처럼 녹슬고 부패돼버리고 SCP-106 이름은 올드맨, 노인, 늙은이, 할배 그렇게 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106의 특수 격리 절차. 어떠한 때라도 물리적 접촉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106은 나불덧댄 강철판으로 이루어진 밀폐 공간에 격리되어야 한다고 해요. 아, 그래서 그 아까 바깥에 벽 외부가 좀 이상한 철판처럼 보이는 게 있었던 게 그거였군요. 이 격리 공간 안에는요 16개의 구형 감옥으로 되었다고 합니다. 오우, 설명부터 어마무시한데 바로 들어가 봅시다. 플래시라이트가 들어있거든요? 어두운가요? 안쪽이? 와, 레벨 5 카드! 딱 봐도 겁나 위험해 보이는 그런 녀석! 안녕하세요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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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어? 어이, 깜짝이야, 씨! 네... 애가 약간 멍청하긴 하네요... 아니, 뭐 16개 감옥에... 갇혀있다면서요. 오지 마세요, 오지 마세요, 오지 마세요! 오지 마! 뭐야? 무시해? 이 철을 그냥 그대로 무시해버린대요? 문 열어. 문 열어! 차라리 여기 안쪽에 갇혀있는 게 안전할 것 같아. 나 나갈래, 나갈래, 나갈래. 보내줘, 보내줘, 보내줘! 보내줘, 보내줘! 못 닫아, 못 닫아, 못 닫아! 와, 오씨, 와, 이거 대박이다. 이 안에도 어둡고 막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냥 공포 게임이 따로 없네요. 밀폐된 공간이 이렇게 아늑할 줄이야. 106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. 106은 늙은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존재로 마치 다 썩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. 생김새는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지만 부패란 특성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해요. 그리고 인간을 먹는데요. 식인종이야, 얘도. 고체 물질을 건드려서 부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. 원래 물질이 부식되면은 검은색의 점액질 물질이 만들어진다고요. 아, 그래서 막 그 바닥이 약간 좀 지저분하고 뭔가 녹슨 것처럼 보였던 게 그런 이유인가요? 자, 고체 물질을 통과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. 아, 그래서 막 그 감옥을 계속 그냥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했던 게 그런 이유였군요. 그리고 뭐 주머니 차원이라는 걸 통해 순간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순간이동? 야, 어디 가냐? 어, 뭐야? 설마 탈출했냐 너?
야, 바닥 이렇게 된 거 봐. 아, 맞네. 얘가 지나갔던 자리는 그냥 다. 오? 아, 주머니 차원으로 이동한다는 게 이런 얘기였군요. 아니, 뭐 순간 이동하는 건 개사기잖아. 야, 지금 카프티 좀 하지 마라, 임마. 어이? 와, 여기도 지금 한바탕 왔다 갔다 했네. 그니까 지금 여기 바닥 이 모양 이 꼴이죠. 그죠? 자, 그러면 어그로 끌어가지고 여기 바깥으로 한번 이동해봅시다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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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? 밟았어, 밟았어, 밟았어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예. 뭐야? 뭐야? 아니, 뭔데 이거? 여기 어디야? 어? 아니, 여기 어디에요? 어? 어? 와! 와, 레전드! 진짜 그 차원 안으로 들어왔어요, 제가. 여기가 그 올드맨의 공간인 것 같은데, 주머니 차원인가? 거긴가 본데요? 여기 계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아니, 여기가 나는 격리 공간인지, 아니면은 그 차원인지 그걸 모르... 야마! 나올 건 빨리 나와! 날 어디다 가둔 거야, 이거! 어? 꺼내줘! 한번 뚫어보자. 여기 어디야? 어딘데? 2층도 있네? 네? 3층도 있네? 뭐야? 와! 거의 뭐 그냥 무한 츠쿠요미급이었네요, 이거는. 이 차원에 이제 갇힌 순간, 무조건 사망인 거지. 아, 이제 돌아갈라, 이 자식아! 보내줘, 집으로!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마이 스윗 홈. 오늘 이렇게 해서 SCP-106까지 한번 만나봤는데, 야, 역대급입니다. 이 녀석은 절대 만나면 안 돼요. 예, 또 왔다, 또 왔다. 와, 벽을 아예 뚫고 나오네. 또 보내려고? 계속 쳐봐. 이, 내가? 아, 이게 맞다 보면 계속 가는 거네. 맞네. 쫓아왔어! 야, 여기가 올드맨의 공간이었나 보네. SCP-106,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정말 최악의 생명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또 생각나시는 또 유명한 SCP 있으시면요,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계속해서 휴지 SCP 재단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구독 안 누르면 이 할배가 찾아갈지도 모릅니다. Thank you.